2023 윤석열 퇴진 5년, 2023년 인생 파탄, 평화 파탄, 외교 참사, 전제가 참사인 윤석열 정권 퇴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촛불 시민들과 함께 이뤄내겠습니다.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2023 촛불 대행진 선포문, 2023년을 윤석열 퇴진 원년으로 만들 것이다. 2023년 새해가 밝았다. 새로운 희망이 넘쳐나야 할 때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대통령 윤석열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의 2022년은 어땠는가? 선제 타격, 확전 운운하며 전쟁을 눈앞으로 불러왔다. 정치 보복, 정적 제거, 언론 탄압, 노조 탄압, 검찰 독재가 판을 쳤다. 막말 외교 참사에 친일, 친미 굴종과 매국 외교로 국격이 무너지고 국익이 훼손되고 있다. 민생은 벼랑 밑으로 살아가는데 윤석열 정권은 서민을 외면하고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 안전을 외면해 이태원 참사를 유발하고도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공격하는 폐륜 정권이다. 대화라는 것은 일절 없고 모든 것이 일방통행뿐이다. 억압적 통치로 일관하는 검찰 파쇼 체제다. 2022년은 민주, 민생, 평화가 삽시간에 파괴되는 가히 최악의 해였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권 당선 이후 모든 것이 후퇴하였고 참사의 연속이었다. 민심은 이미 윤석열 정권의 조기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촛불 항쟁으로 표출되었다. 2022년은 정권 취임 반년도 되지 않아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수십만의 촛불이 타올라 범 국민적 윤석열 퇴진 운동의 서막이 열린 해였다. 이미 시작된 촛불 항쟁은 2023년에 더욱 확산될 것이며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은 되돌릴 수가 없다. 저들은 처참히 패배한다. 촛불 행동은 오는 1월 7일 새해 첫 촛불 대행진을 시작하며 1월 14일 첫 전국 집중 촛불 대행진을 개최하여 2023년 촛불 항쟁의 포문을 연다. 매주 토요일 촛불 대행진과 윤석열 퇴진 100만 범국민 선언도 계속 이어진다. 촛불은 더더욱 강렬해질 것이다. 2023년을 윤석열 퇴진 원년으로 만들자. 촛불 국민들의 힘으로 절망을 끝내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자. 촛불 행동은 2023년을 윤석열 퇴진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2023년 1월 4일 촛불 행동.